안녕하세요. 커피형 포스트 이치훈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매장에서, 저희 쇼룸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발전적인 그런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저는 사실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하나에만 집중을 하죠. 커피이면 커피,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될 브랜딩이나 아니면은 마케팅, 그리고 게임 같은 거 조금 하기도 하고, 내가 알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만 시야가 굉장히 좁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회적 이슈들이 뭔가 발생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지나가듯이 생각하고 뭐 금방 돌아오겠지, 그래서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 바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커피밖에 모르니까 바보라고.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코로나는 좀 달랐습니다. 지금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건 아무것도 모르던 저에게조차 어떤 충격과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코로나라는 것은 저희 모두의 턱 밑까지 숨이 차오르도록 무언가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런 괴로움을 모두에게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에 직접 감염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장 괴롭겠지만, 이 사태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접적인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감과 괴로움을 느낄 때는 그냥 완전 먹고 사는 것만 걸려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몇 단계 끌어내려져 갈 때, 그때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단계나 내려가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겁니다. 이 코로나라는 사태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처 방법들이 다 달랐어요. 유형을 저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두 번째가 이 순간을 이기기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세 번째가 자기가 세웠던 그런 계획들을 꾸역꾸역 만들어가는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을 나누는 목적이 일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무언가를 이뤄가고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기에는 환경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탓이 아닌 거죠. 이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업 4년차가 되면서 느꼈던 점들, 진솔하게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이 사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괴로움이 덜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괴로운 사람들은 이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계획이 있고 어떤 방향성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괴로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내 자체의 어떤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 의지력으로 나는 뭔가를 할 수 있다, 그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일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 올려놓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람들을 탓할 수는 없어요. 없고, 그 사람들이 일고 있는 어떤 환경을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시스템을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일이나 이해 상태에서 3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의 주제의 핵심은 그게 될 거예요. 제가 해왔던 방식들, 제가 어떻게 지금의 사태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재밌는 게, 요즘 유튜브나 어떤 책들, 기사들을 보면 단기간에 작은 수입에서 10억 연봉으로 가는, 굉장히 쉽게 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수입이 늘어나는 그 과정 속에 정말 많은 고난과 괴로움, 그리고 어마어마한 혁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생략하고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쉬워 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따라하고 시도를 하다가도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번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일반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겠죠.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제가 4년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코로나는 항상 우리 옆에 있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한 번이든 열 번이든 항상 우리 곁에 있었고, 우리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정적이고 편안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내가 이 일을 사랑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시기에 굉장히 힘든, 이제까지 없던 많은 것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 불안감을 수시로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긴 일이 다시 또 안 생길 것이라고 볼 순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아까 연봉 10억 자수성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일반인이 자기 자본 없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이 그러니까 성공의 척도를 어떻게 잡느냐 당연히 다르겠지만 연봉 10억 정도 되는 거를 일반인이 자기 자본 없이 할 수 있을까? 많은 책들이나 유튜브에서는 그게 너무나 쉽게 너의 노력만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그 자체의 상황에서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앞전에 얘기했듯이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어떤 자극을 주거나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그 사람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열정만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어쩌면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죠. 역사적으로 봐도 어떤 환경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성공하거나 인간이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해낸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환경이라는 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하게 우리 옆에 한 사람만 지켜봐주고 있다고 해도 그것도 좋은 환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잘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좋은 환경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옆에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 주변에는 더 탁월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사실. 맞죠? 잘 이루는 사람보다 잘 듣고 잘 응원해주는 사람들, 상상 이상으로 이 사람을 믿고 의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바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좀 터무니없지만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무언가를 주장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끝도 없이 응원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저도 아직 제 자식을, 아들의 딸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그랬고요.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응원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 그런 상상하잖아요. 사업에 대한 거, 나중에 나이 들면 카페나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이 삶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한 번쯤 상상했던 일을 직접 실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지금 일하고 있는 안정적인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것들을 이제 그만두고 커리어를 벗어던지고 내가 상상했던 일을 그 안으로 끼어드는 일. 지금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머릿속에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해도 그걸 실현할 그런 용기가 있냐는 말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옆에 대부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드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일을 아직 옆에서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인에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에게 이런 좋은 환경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공한 분들은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성공하면은 내 자녀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좋은 무드와 어떤 좋은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만한 좋은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주진 않지만 네가 그걸 해봐. 근데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 구조는, 지금 한국 사회 구조는 그래요. 한번 실패를 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실패를 하면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은요, 1인당 2천만 원 정도? 한 사람의 신용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빌려주지 않은 시스템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업을 한번 하기 위한 어떤 자본이 부족해요. 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 모으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해서 실패를 했을 때 지금 사회는 어떤 버팀목이 되어주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자수성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몰라요, 저도. 몇몇 사람들 그렇게 쉽게 되었다고 하고 연봉 10억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4년을 하면서 느낀 게 코로나 같은 이런 괴로움이 1년에 몇 번씩 생겨요. 그만큼 어려운 게 사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어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존버라고 하죠. 버티는 거, 존나 버티는 거. 그거의 다른 말은요, 진짜 그냥 하루 일상을 보내는 게 아니고 미친 듯이 혁신을 하는 거예요. 혁신을 하는 게 버티는 겁니다. 사업에서는 남들보다 성장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